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조선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이 LNG 선 주식에 불을 붙인 것 같네요. 네, LNG 선 주식에 불을 붙여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급락을 해도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쪽을 자, 차, 잘 찾으면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상해를,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겠죠. 근데 플러스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다. 물론 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뭐 직접적으로 침공을 해서 때릴 수는 없지만 저는 독일이 왜 이렇게 처음에 뜨뜻 이직은 하기를 해. 혹시나 나치의 망령이 어?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동족 본능으로 쟤네도 옛날에 우리가 그렇, 그런 그 사례가 있으니까 러시아 것도 약간 동족 본능처럼 봐주나 이러는 줄 알았지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의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독일이 반성도 많이 하고 지금 나치 할아버지 된 80살, 90살 나치주의자를 찾아가지고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본하고 다르네 하면서 되게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아직도 그걸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 사람은 바뀌지 않고 나라도 바뀌지 않는다. 독일의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왜 뜨뜻 미직은 했냐면, 유럽에서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었어요. 70%를, 70%도 아니죠. 75%. 독일이 쓰는 천연가스의 7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뜨뜻 미지근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이 왜 그러나 봤더니 노드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자기네가 연관이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국이 원체 똑똑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힘이 센 놈이 자원도 많아 네. 이런 나라는 정말 어떻게 유럽 EU라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영국이 물론 나갔지만 근데 유럽은 유럽도 힘이 세죠 EU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뭐 남유럽의 위기가 있어서 스페인이니 그리스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유럽연합의 힘이 또 크잖아요 EU라는 그 나라에서 찍어낸 화폐가 달러 다음 기축통화 다음으로 가장 강한 화폐고 근데 유럽은 또 문제가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근데 미국은 자원이 많아. 파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네 미국 거 써라 그냥.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니? 근데 러시아가 맨날 저거 천연가스 잡고 어?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너네 저기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고 우리 거 쓰라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거 천연가스 다 풀어가지고. 유럽에다가 뿌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 국은 노, 논났어요 지금. 미국은 노났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저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 이제 그 러시아, 결국에는 독일이 그 미국 얘기를 듣고 지금 가스관 사업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관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 당장 75%에 해당되는 LNG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미국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기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주로 쓰는 독일은 75%고 나머지 유럽 연합이 다 40%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만약에 그거 제재당해서 러시아산 가스 없어도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위해주는 척하면서 유럽은 받겠지만 결국 미국이 좋은 일이죠 미국 lng 회사들은 지금 아주 좋아요 안 그래도 셰일가스가 셰일가스가 뜨다가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셰일가스가 다 파산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뭐뭐이이 지역 사회에 뭐 셰일 뭐뭐 가스를 우리가 내가 다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또그 바이든하고 저 레이디 가가가 나와가지고 그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다. 하면서 둘이 싸웠는데 결국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수화 파쇄법으로 그 돌을 빠게 가지고 그 셰일에 묻어 있는 가스를 뽑아내는 건데 환경론자들은 그걸 싫어해요. 근데 셰일 가스 그걸로 먹고 사는 지역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어, 트럼프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어쨌든 바이든하고 레이디가가가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는 뭐 그게 조금 있긴 한데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가스가 수화파쇄법으로 어? 환경 때문에 안 좋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긴 건데 여기서 또 셰일가스를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를 어? 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항상 국익이 우선하겠죠. 미 유럽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은. 그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예전 뭐, 어, 저기 때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평생 그건 있는 거예요. 담배를 반대하는 담배론자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담배 산업이 마, 망한 적이 없고요. 어, 대마초 산업을 방해, 안전, 반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 대마초 산업은 망한 적이 없고요. 이, 그러면 그 대마촌이 저기 담배도 그럴지언데 이런 LNG나 이런 천연가스는 뭐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무리 그거를 새셰일 가스가 환경을 반, 뭐 파괴하고 이런다고 해도 이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노 노르트스트림 2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미국은 천연가스를 유럽에다가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렸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 좋은 상황이고요. 이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LNG는 원래 수요가 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LNG는 뭔가요?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가스기 때문에 기체 상태여서 부피가 커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액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LNG가 나온 건데 LNG의 수요는 원래 늘고 있었다. 이번에 그쉘 있죠 조개 조개 모양 아시죠 네. 윤활유 고급 윤활유 만드는 거기 쉘에서 이제 LNG 2021년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 보고서를 보면은 그 천연가스의 수요는 이 사태가 안 일어났더라도 이 사태를 예견하고 쓴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LNG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원래 늘어나고 있었고 환경 오염 CO2를 CO2를 발생을 덜 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촉발을 시켜버려가지고 이 LNG LNG 선박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LNG 추출하는 이 업체들, 이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쉘에서 내놓은 보고서대로 성장을 해도 성장을 하는 건데 더 가속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왜 우리나라 갑자기 느닷없이 조선주가 떴냐 지난해 LNG 선박 수주한 전 세계 수주한 선박의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싹쓸여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 가까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해상으로 LNG를 들여와야 돼요. 가스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근데 LNG 선박을 발주를 하려고 봤더니 다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지금 배경 하에. LNG 선박 기자재와 LNG 선박 위주로 만드는 조선사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한 것입니다. 예. 자, LNG 선은 원래 발주가 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네. 어, 일단 한국 카본이 급등을 했는데, 네. 한국 카본을 제일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겠고요.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데크하우스, 데크하우스는 그 선원들이 머무는 선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실의 일부 부분을 그 건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 계열사나 이런 데서 선박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 LNG 선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LNG선이 그 수요가 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료를 LNG로 쓰는 LNG 추진선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왜냐면 하 선박에서 쓰는 것들이 벙커 c 유 같은 거를 쓰기 때문에 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탈황장치를 장착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연료를 LNG나 뭐 후에는 뭐 암모니아, 전기 추진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벙커 시유에서 LNG로 연료를 바꾼 LNG 연료 추진선이 수주가 많이 돼,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 사태에서 촉발된 것처럼 LNG 자체가 부족해서 l n g 를 실어 날라야 되는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죠. LNG를 연료로 쓰면서 LNG를 날리는 선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어쨌든 간에 LNG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LNG를 실고 탱크에 싣고 옮기던가. LNG를 연료로 쓰던가. 어쨌든 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LNG 선이든, 벙커 c 유를 쓰는 선이든, 그거랑 똑같아요. 의자는 있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든 수소차든, 의자는 있어요. 시트는 있어요. 시트가 없는 건 없잖아요. 전기로 가든 수소로 가든 의자는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수소, 수소로 가든, 어, 무슨 저기 LNG로 가든, 벙커 c u 로 가든, 배에 선원이 뭐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면 네. 뭐 그거는 어떤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주가 나,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배 수주가 많이 나오면 세진중공업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아까 환경 규제 강화한다고 해서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스크러버를 설치를 해라. 유황장 탈 유황장치에요. 유황을 빼내라. 그래서 탈 유황장치 이 설치가 일단은 현실적 대안이에요. LNG 선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스크러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저기 조선사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일어났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조선사에서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 세진중공업으로 일감이 떨어질 수 있는 이 후, 지금 밸류체인의 밑 부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라 I M S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는 평형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배 장난감이 자꾸 가라앉아서 근데 그배 장난감의 밑부분에다가 물을 살짝 채워넣게 되면은 배가 균형을 잡게 돼요. 그게 선박 평형수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일정 정도의 물을 담아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라 IMS가 하는 게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감 시스템 시3 벨리스트 패키지 솔루션 이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 IMS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기자재 그 산업들은 조선사의 수주가 많이 나오면 낙수효과로 밸류체인 하단 부분에서 결국에 일감이 나오게 돼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그래서 세진유공, 세진유공다 한라 IMS는 지금 우리 LNG 선박이든 뭐 조선사의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일감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 가장 LNG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피팅 업체랑 본행제 업체요. 그러니까 LNG가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가스를 액화를 시켜야 되고, 액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 배관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액화를 시켰는데, 그걸 또잘 보관하는 게 문제예요. 예. 일단 태광은 선방용 배관과 이음새를 만든다. 그게 바로 피팅이죠. 피팅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체 상태의 그 저기 액, 저기를 기, LNG를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켜야 될때 이음새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LNG선이나 LNG연료추진선, 어쨌든 한국 그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또 태광으로 낙수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배광과 이음새가 LNG선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태광이든 성광밴드든 이런 피팅에그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들 굉장히 그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가장 많이 상승한 거 한국 카본이죠. 한국 카본이 16%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LNG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화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기체, 상,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운반하려면 부피가 너무 커서 그래서 액화를 시키는 건데 문제는 액화를 시킨 상태에서 온도를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액, 그 탱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NG 보행제나 탱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LNG 보행제에서 탑이죠. 그래서 한국하본 뭐 한국하본도 있고 지금 뭐동성화인텍도 있고 이런 그 업체들이 있는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그 액화액화해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 본행제가 필수적입니다. 온도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초저온으로 유지하는 게 필수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뭐 옮길 때 엄청 초저온으로 옮겨야 된다,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행제가 필수적이어서 지금 한국 카본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의 수주가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 뭐 명확한 사실이고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조선 기자재, 부품 이런 쪽으로 세진중업, 한라IMS, 태광, 한국카본 이런 주식들을 먼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조선 기자재주 알아봤는데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업체들로서 조선업이 수주를 많이 할수록 일감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업체들의 그럼 실적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오 진짜 그림이 다 지금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이 밑,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저기죠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원래 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주, 수주 자체가 전망이 좋았다는 거죠. 세진중업, 지금 뭐, 최고 실적이잖아요. 매출액이 2018년에 2182억이었는데, 지금 2778억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84억이었는데, 226억 나왔죠. 지금 퀀텀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로 올라갔어요, 지금. 맨날 얘네가 3%밖에 못난게먹다가 그리고 그림도 지금 다 만들어 놨죠. 지금 이거 완전히 제일 좋아 그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아닌가요? 이거 지금 할라 IMS도 마찬가지죠. 지금 20개 월사다 눌러놓고 그림 만들어 놓고 지금 조선사들이 그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2018년도에 329억이었고 한라 IMS 2021년도에 565억 늘었습니다. 뭐 이건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이 2018년에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회복기에 있고요. 매출액은 4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다 만들어 놨죠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깔아놓고 밑바닥에서 지금 올려치고 있고요 태광도 지금 2021년에 한번 상승했고 120개의 선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20개의 선에 와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 고 하고 있죠 태광도 좋고 성광밴드도 좋고 뭐다 좋아요 이것도 지금 턴어라운드 했죠 2020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0, 30억 적자 났는데 재작년에 작년에 160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1,890억은 4년 내 거의 최고치 매출액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카본, 한국 카본이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LNG, LNG를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카본도 지금 2021년도 12월 달, 이건 오히려 2020년도보다 매출액은 살짝 줄었고 영업이익도 살짝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가장 높다는 거죠, 지금 한국 카본이. 이게 지금 뭐 조선사도 마찬가지인데 조선 기자재도 더한 게 조선사가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는 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네. 조선사가 갑이고 조선 기자재가 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나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음식료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료도 실적 변동성이 심해요. 그거는 그 해외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도미노 피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소비주들은 변동성이 없어요. 그냥 물가 인상에 따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은 실적 사이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한국화본도 보면은, 지금 2018년에 2267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62억이었는데, 거기서 2020년까지, 갑자기 2020년에 매출액이 4117억이 터지고, 영업이익이 757억으로 10배 이상이 갔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또 갑자기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조선사의 그 수주 실적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나 부품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2021년 실적 때문에 한국화본이 2021년 말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깼었죠. 지금 근데 다시 되돌려 놨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음봉 양봉이 왔다 갔다하면서 막부딪히는 가운데 5개월 선을 20개월 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국화본만 이런 게 아니고 한국화본이 사실 연봉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2007년도부터 13년짜리 박스권을 돌파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위메이드에서 이런 거 보셨죠. 15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된 거. 지금 13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된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두 번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지금 이런 장기적인 흐름 차트들이 꽤 있어요. SM도 그렇고요. 비슷하죠. SM 한국화본이 연봉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섹터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지금 월봉에서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 지금 태광도 마찬가지고 그렇 태광도 그림 만들고 있고 지금 한라 IMS도 그림 만들고 있고 지금 세진중공부터 그림 만들고 있고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같은, 가치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신, 신조선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가장 좋아요, 사실. 네. 그림이.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그림을 만들었죠. 전부 다 똑같아요. 2021년도 초반에 상승했다가 초여름점에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눌림목을 주고 이번 연도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들이 조선사부터 조선기자재까지 동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좋은 게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가 수준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ng는 고부가가치 선박이어서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예. lng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조선사에서 마진이 늘어나게 되고 그 마진폭이 늘어나면 조선 기자재 업체나 부품 업체를 더 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기자재가 지금 의뢰 입장에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뭐, 심택이나 이런, 조, 저기, 그, 기판 만드는 PCB 업체처럼 핸드폰이 비싸게 잘 팔리면 기, 기판 업체들을 우, 우, 억누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신조선가의 백가격이 올라가면 조선 기자재들을 옥죄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그 편입을 하셔서 지금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서 사이클이 나빠지기 전에 뛰어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네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실적도 좋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을 본 것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기술적으로 모습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진중호업은이 지금 6,900원 라인에 있는데 20개월선에 딱 붙어 있죠. 지금 20개월선을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20개월 선을 손절가로 잡고 20개월 선에서 매수를 했다가 네. 20개월 선이 만약 이탈되는 흐름이 보이면 버리면 되죠. 짧기 때문에. 거기서 사면될것 같고요. 한라 IMS도 마찬가지죠. 지금 완전히 잘다져놨죠 20개월 선, 60개월, 120개월, 10개월 전부 깐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약간 2015년도, 2016년도 초의 모습. 비슷하죠? 20개월 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주고 올라가려는 이 모습이 지금 2020년과 2021년에 나온 모습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죠. 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 이런 그 상승폭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 조선 사이클에서 한번 크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개월 선에 붙은 가격에서 하면 될것 같고요. 태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도 밑바닥에서 완전 붙어 있죠. 얘는 다른 게 120개월 선의 저항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과 2021년도 이때도. 지금 이 부분을 뚫어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태광의 연봉은 20년선 아래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철강업체. 철강업체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철강업체에서 네. 만약에 후판 가격을 올리면 마진이 적어집니다. 포스코도 보시면 왜 맨날 못 올라가는가. 20년선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태광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태광도 태광도 뭐 좋고 피팅 업체여서 관련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면은 이동평균선이 다 밑바닥에 있는 게 좋겠죠 네. 한국 화본은 이동평선 균다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거를 더 비중을 실어도 좋,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역 배열에서 공략을 해갖고 제일 먹는 게 가장 크긴 합니다 근데 역 배열이 고생을 하죠 한국 화본도 지금 20개월 선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11,000원대 가격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위로는 위로는 갈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20개월선이라는 그 밑에 장기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제한이 되죠. 거기가 거기가 탈락하면 우린 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거기가 탈락을 안 하면 가져가면 15,000원도 바라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조선 기자재주, 세진중공업, 한라IMS, 태광, 한국카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